LP카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 압도적, 독보적, 감동적 무대의 주인공입니다. 알리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알리 씨가 공개 홀로 들어오고 계시네요. 와, 오늘 뭐 약간 여성 래퍼 느낌으로 하고 왔는데요. 네, 알리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반갑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LP 카페에는 처음이네요. 반갑습니다. 알리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알리 씨 뭐 참 오랜만에 봐요. 네. 아, 근데 전 이런 등장은 처음이에요. 아, 이런 등장 처음이에요? 예, 예. 어떤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BGM이 그 깔리기 전에 착석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보통은. 맞아요. 네. 근데 우리 PD님께서 문을 탁 열어 주시면서 예, 네, 레드 카펫 깔아야겠어요. 진짜. 아니, 오늘의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을 제대로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네. 괜찮으셨나요? 아, 너무 좋았어요. 예.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알리 씨? 얼마 전에 음원을 발표했어요. 네잎클로버라는 네, 음원. 네. 흑인 펑키 스타일로 소울로 네. 좀 한번. 오늘 해봤고. 굉장히 흑인 펑키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 이게 굉장히 오해가 있는데 사실 네네. 제가 오늘 보라인 줄 모르고 열심히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이게 청소할 때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머리띠 좀 하고 있잖아요. 청소할 때 그렇게 멋있는 머리띠 하는구나. 아 근데 이제 머리띠는 하는데 아 그럼요. 네. 요즘에 네, 이런 스타일이 또. 알겠어요. 네, 근데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아, 네, 아 급하게. 네, 급하게 이게 목걸이가 있고 없고가 정말 차이가 크거든요. 예, 뱅글이랑. 아 그래서 오늘 뭐 전혀 누가 청소하고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아까 막 힙합 여전사 같다고 하시길래 저도 선장님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저는 약간 선장님 느낌. 막상 제 페이즐리랑 그 머리띠 페이즐리랑 뭐 맞췄네요 오늘. 네. 어 그러네요. 네 오늘 뭐 주인공 맞아요. 저는 약간 조타수 느낌이고. 네. 자, 아 그 와중에도 뭐 음원 발표도 하셨다고 그랬는데 뭐 공연들이 좀 기다리고 있다고 하시고 또 축구도 하고 계시고. 네. 네. 뭐 지금 사실은 뭐. 축구 선수라고 그래도 조금 어울리는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아니 뭐 정말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또 축구는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2월에 동호회에 우연치 않게 들어가게 됐어요. 아, 그 방송 전에 이미 뭐 동호회에 들어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터뷰라고 해야 되자 해야 되나요? 네네. 그걸 하기 전에 저는 이제 아 체력을 이번에 좀 길러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동호회에 들어갔는데 우연치 않게 또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예 발라드림이라는 팀에 합류하게 돼서 지금 골대녀에서 네. 예 이게 네. 참 뭐 이름이 참 재밌어요. 네. 네. 골 때리는 그녀들 미드필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FC 발라드림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네. 해보시니까 좀 어때요? 일단 보는 거를 워낙 좋아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2002 월드컵을 다들 경험하신 분들은 네. 축구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렇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실제로 해보니까 정말 액티비티하고 그리고 전 이제 솔로 가수다 보니까 네. 혼자서 노래하고 혼자 무대를 만드는 것에 좀 그렇죠. 익숙했는데 네. 혼자 다 책임져야 되고 예. 네. 근데 이제 팀원들이 있다 보니까 그 책임감을 좀 나눠 갖기도 하고 행복도 나눠 갖고 그리고 누군가가 다쳤을 때 그 마음도 나눠 갖게 되고 동료회까지 네 협동심도 생기고 너무 좋아요. 야 아니 0592님께서 알리님 골대녀 헤딩슛 감동이었습니다. 아 남자도 제대로 못하는 헤딩 정말 완벽했어요. SBS 골대녀 본방사수 발라드림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니 언제 헤딩슛으로 골을 넣으셨어요? 아, 이 FC 원더우먼이랑 같이 경기했을 때 그때 제가 0-0인 상황에서 뭔가 좀 골이 터져야 되는 그때 제가 코너킥 이제 경서가 예, 경서 씨가 코너킥을 딱 넣었을 때 제가 예, 머리를 댔지요. 야. 사실은 머리 대는 그 타이밍이 진짜 맞추기 어렵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 네. 공이 눈에 보였어요. 이야. 네. 그리고 심지어 연습할 때는 이제 헤딩 연습할 때 진짜 머리가 아프거든요. 띵 하고 막 멍든 것 같고. 보통 이렇게 눈 감고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때 공이 보여서 탁 넣는데 이마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야.
체질이네. 오사공이님께서 네. 축구선수이자 가수 알리님 우리의 영원한 레전드 드디어 오셨군요 하셨습니다. 이야 참 진짜 축구선수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라디오 버스킹의 또 라이브를 또 우리가 여러분들은 방정석에 오신 분들은 직관하시는 거고요. 자 첫 곡으로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거예요? 사실 이 LP 카페 물론 이제 정엽 씨도 계시지만 이 이창재 PD님과 반야 작가님이 제가 예전에 러브준이라고 그 SBS에서 DJ로 올 때 원래 아. 활동을 했었어요. 저는 알죠. 데뷔를 한번 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인연이 깊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콘서트 때만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오늘 굉장히 콘서트. 귀한 라이브네요. 365일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석으로 알리 씨가 이 노래 정말 그러면 귀한 라이브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알리 씨가 부르는 라이브입니다. 365일. 겨우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어. 하지만 너무 이상하게도 내 맘은 편안해. 자유로운 기분 이틀째가 되던 날 온몸이 가슴이 답답해. 3일째 되던 날 내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잠도 못 자. 나흘 되던 날 눈앞이 캄캄해지고 노래 속 가사가 모두 내 얘기 같고 드라마 영화 속에 나오는 삼류사랑 얘기가 모두 다 내 얘기만 같아. 한 달이 되던 날 네가 좋아 머리를 자르고 네가 싫어했었던 야한 옷을 입으니 이별이 이제서야 실감나네.
아, 노래 뭐 노래 말해 뭐 하겠습니까? 네, 알리 씨의 노래. 아, 365일 네, 라이브였습니다. 3429님께서 감동 감동. 퇴근에 오자마자 라디오부터 켜고 그냥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듣고 있어요. 진정한 힐링의 시간 감사하다고. 네, 이제 일어나세요. 네. 네, 송차선 씨는 얼마 만에 듣는 라이브 목소리인지 저녁 준비하다 넋놓고 듣네요. 다들 이렇게 넋을 잃으셨어요. 네. 박미숙 씨가 노래도 잘해, 축구도 잘해, 못하는 게 뭔가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뭐 거의 힙합 여전사였는데 발라드 여제로 다시 네, 탈바꿈해서 노래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 참 알리 씨 거의 처음 데뷔할 때부터 저 옛날에 라디오 진행할 때도 나오셔가지고 그때 맞아요. 모습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네. 여전하네요. 네, 여전해요. 네. 네. 아. 오늘 조금 달라지지 않았나요? 응? 말이 많아졌지 않았어요? 아 그때 사실은 진짜 초반의 모습을 기억하는데 그쵸? 그때는 말을 많이 안 했죠. 네, 수줍음도 되게 많았고 더 맞아요. 뭐 네. 완전 데뷔 초였으니까. 네네네. 근데 아까 뭐 메시지로 못하는 게 뭐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못하는 게 뭐예요? 저 뭐 거짓말? 뭐 거짓말도 뭐 근데 요리를 진짜 전 못해요. 요리를 못해요? 네, 전 요리를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사실. 뭐 요리 잘하시죠? 요리 뭐 좀 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화면을 보니까 제가 그 선장님 밑에서 그 배우는 아. 뭐라고 해야, 부하 직원처럼 지금 보이더라고요. 제가 힙합 네. 여전사가 아니라 그래서 네, 약간 뭐 뭔가를 배워야 되지 있는, 네. 뭔가 배워야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일단 네. 저기 그 밑에부터 이렇게 잘 닦고 아 그럴까요? 블랙 어디지? 야 아니 그 SNS에 보니까 뭐 평생 재밌게 살고 싶다는 말이 있던데 아. 이게 지금 뭐 어떤 얘기예요? 축구 말고 뭐가 재밌어요 요즘? 뭐 차박도 하시는 것 같고 뭐 하시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쪼개서 써요. 네, 아이한테 이제 집중해야 되는 시간도 있지만 그만큼 저한테 또 집중하고 싶은 시간들이 소중해지더라고요. 아, 그 시간이 많이 그 되게 없으실 텐데요. 네. 그 와중에도. 네, 네. 그래서 그냥 조금씩 쪼개서 재밌는 것들을 좀. 실천하면서 살자라고 좀 생각을 해서 뭐 글램핑도 친구들이랑 시간이 되면 조금 가기도 하고 최근에 또 뭐 관심사는 뭐예요 그러면? 근데 최근 관심사는 사실 축구죠. 떠날 수가 없어요. 아니 원래 제가 테니스 치는 걸 좋아했거든요. 운동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좀 움직이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발라드를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사람들이 이제 보통은 정적이거나 예, 정적이거나 좀 집순이의 느낌이 있는데 네. 집순이기도 하지만 뭔가 액티비티한 거를 할 때는 확실하게 하거든요. 야. 네, 그래서 요즘에는 축구 많이 봐요. 뭐 어쨌든 다치지 않으셔야 할 텐데 하고 나면은 막 그 뭐 짜릿함이 엄청 몰려오나 봐요. 오 난리 나죠. 난리 나요. 인사이드 한번 공 제대로 잘 맞으면요. 패스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알리 씨랑 뭐 인사이드 이런 얘기할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저 지금 LP 카페인데 왜 자꾸 축구 얘기하고 있나? 아니 뭐 지금 하고 계시니까 SBS 골 때리는 그녀들이니까. 길시현 씨가 아까 경기 상황 설명하는데 EPL 레전드가 썰푸는 느낌이었다고.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사사파로님께서는 한번 직접 읽어주실래요, 알리 씨가? 네. 알리님, 요새 실직하고 많이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데 지난 1요 대전 숲속 음악회에 와주셔서 잊지 못할 시간과 감동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가사가 너무 제 얘기 같아 힐링 됐어요. 좋은 기운과 열정을 얻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 그 지난 일요일에 또 그 숲속 음악회 네. 오셨을 것 같은데 네. 자, 그 감동을 계속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라이브 곡을 저희가 청해 들어야 되는데 어떤 곡인가요? 이 노래는 좀 LP 카페라고 하면 이제 추억을 많이 담아서 그렇죠.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추억을 하나 풀어보려고 가지고
했어요. 어떤 곡에 어떤 추억이길래 그렇죠? 아까도 이제 러브 듄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SBS에서 처음 DJ를 할 때 재즈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드렸는데 네네. 그게 또 대학생 때 제가 재즈 보컬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르를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네. 뭐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들어서 재즈곡 중에서 엘라 피츠제럴드의 노래 중에 Summer Time이라는 곡 들려드렸습니다. 야, 오늘 또 아까랑은 또 다른 느낌의 선율과 또 감동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또 박수로 한번 청해 들어볼까요? Summer Time. 알리시의 목소리 들으러 옵니다. 또 연주 건반 연주를 하시면서 네, 불러주신다고 합니다. 더 기대가 되네요. 네. Summer time and all living is easy. And the cotton is high. Oh, your dad is rich, and your ma is good looking. So hush, little baby. Ah.
네. 할리의 라이브였습니다. 썸머 타임 듣고 오셨어요. 아, 너무 멋진 라이브였습니다. 자, 할리 씨. 오늘 직접 LP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네. 어떤 앨범 가지고 오셨죠? 지금 LP를 한번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아, 제가 패티 오스틴이라는 예, 싱어의 네, 베이비 컴 투 미로 유명한 예예. 예. 예. 제가 퀸시 존스 그 사단 노래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 중에 한 분이신 패티 오스틴의 노래 네. 예, Do You Love Me라는 노래 준비해봤어요. 오늘 또 알리 씨가 가지고 온 LP를 또 같이 우리가 들어볼 수 있겠네요. 패티 오스틴입니다. Do You Love Me 듣고 저희는 계속해서 라디오 버스킹으로 알리 씨와 얘기 나눠볼게요. 정엽의 LP 카페. 정엽의 LP 카페 4부 문 열었습니다. 자, 알리 씨가 저에게 LP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네, 직접 보는 라디오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작년에 낸 LP래요. 네, 그래서 LP를 선물해 주셨는데, 자, 저 이런 사람입니다. 아, 작년에 CD가 나왔고요. 맞아요. LP는 이번 연도에. 했습니다. 자, 9686님께서 바로 앞에서 라이브 직관 너무 행복합니다. 어머. 회사 스트레스가 싹 날아갑니다. 이 앞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짜 직관이시다. 네, 피아노 진짜. 앞에서 바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서 박수정 씨가 라디오로 듣는데도 소름 너무 좋아요. 김지현 씨는 알리 씨는 요즘이 화양 연하이신 듯하다고 노래가 심금을 울린다고. 또 알리 씨도 좀 읽어주실래요? 아, 네. 이명순님, 카멜레온 같은 알리 씨 오늘 귀호강 제대로 하네요. 남편이 알리 씨 너무 좋아합니다. 저도 오늘부터 팬 될 것 같아요. 사랑스럽네요. 주셨고요. 남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결혼식 때 축가를 예. 아니 프로포즈를 예. 그 알리 씨가 직접 남편한테 불러 노래를 불렀다면서요? 예, 콘서트 때. 아, 진짜? 와. 제가 그 환희라고 정수라 선배님 노래를 좀 편곡해서 환희 알죠? 예, 이벤트를 항상 했었어요. 공연 때마다 이제 그 관객분들한테 이제 나의 기쁨에 대해 예. 그 노래. 예. 근데 이제 거기 2절 부분 어느 날 그대 눈동자를 보면서 할 때는 이제 관객분 무릎에 탁 제가 앉아가지고 직접 노래도 불러드리고 막 그랬거든요. 눈을 마주치면서. 근데 이제 그 이벤트를 남편에게 프로포즈로 서프라이즈로 하고 남편은 펑펑 울었죠 그때. 근데 그 이후로 저는 그 이벤트를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렇죠. 하면 좀 이상해지는 거죠. 아이 참. 아, 공교롭게도 마지막 환희가 됐네요. 그렇죠. 자, 네. 정소라 씨가 알리님 몇 년 전 제 지인 결혼식에 축가하러 오셨을 때 뵙고 완전 반했습니다. 그때 느꼈죠. 아, 나도 내 결혼식 축가에 적금을 깨서라도 알리 씨를 모셔야 되는데 아이고 어떡하냐고. 이제 제가 이혼을 해야 가능하다고. 순간 제가 제 메시지 있다가 제가 이혼을 하거든요. 약간 이런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 지금 약간 순간 아유, 괜찮습니다. 뭐 깜짝 공연 오시면 되죠, 뭐. 네, 그렇죠. 공연 때 그래도 이제 커플들을 되죠. 위해서 네. 제가 또 네. 불러드리니까. 정설아 씨. 예. 네. 진심이셨어요. 이혼까지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아, 성기옥 씨가 어머나 알리 씨 육아맘이었어요. 진짜 몰랐네요 하셨는데. 예. 네. 육아맘입니다. 참. 예. 아니 알리 씨 SNS를 보면은 네. 뭐 아들 도건이. 네. 도건이에 대한 사랑이 아주 듬뿍 느껴지는데 아이가 생긴 후에 가장 달라진 게 뭐예요? 일단 가장 달라진 거는 이제 좀 뻔뻔함? 말이 많이 늘었어요.
예. 아, 동원이가 아니라 알리씨가? 제가요. 그 아이는 이제 배우는 중이고요. 제가 아이를 위해서 무언가 막 재롱도 좀 부리는 것 같고 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많이 위대한 거군요. 네. 정말 제 성격이 많이 많이 밝아졌어요. 네, 그리고 지인들도 그거를 느껴서 사실 제가 조금 집에만 있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아이와 함께하는 저의 모습을 보시고는 아, 알리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하고 오히려 많이 다가와 주시고 편안하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 동원이한테 직접 만든 자장가도 들려주신다면서요? 네네. 야, 엄마가 알리니까 가수. 자장가쯤은 뭐 어떤 노래? 저희도 한번 살짝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게 약간 아까처럼 막 365일처럼 막 그렇게 막 진하게는 못 불러요. 1년 되던 이러지는 못하고 약간 공기 반 소리 반 재워야 하니까. 아유, 이렇게. 아니 지금 너스레가 많이 늘었네. 그죠? 네, 아주 그냥 네. 들려드릴게요. 네. 캄캄한 밤하늘에 별님이 반짝반짝 우리 아기 새근새근 잘 시간이네. 캄캄한 밤하늘에 달님이 비춰주네. 자장자장 우리 아기 자장자장 꿈나라 여행 뭐 이런 아이가 잠드는 게 아니라 약간 심취할 것 같아요. 막 그 세계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자장가 부를 때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이게 라디오에서는 이게 방송사고일 수 있어요. 그 숨소리를 하고 쉴 때 3초 정도 해야 돼요. 꿈나라요. 하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아이가 푹 하고 숨을 쉬면서 자요. 그게 포인트예요. 예. 약간 램 수면으로 가기. 그렇죠. 아니 갑자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박철옥 씨가 알리님 K본부 부르의 땡땡에서 많은 우승하셨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 누구였을지가 늘 궁금했대요. 아니 근데 이게 사실 저는 라이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 철옥 씨 라이벌이 없었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잠깐만. 정리할게요. 이게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재미 요소를 주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가수분들끼리는 서로 되게 친하고 뭐 오히려 그런 음악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류도 많이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라이벌이라고 생각은 이제 없어요. 주로 우승하신 분들의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그 다른 편에 있는 약간 저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뭐 이런 사람들은 또 그 묘한 그 기분이 있어요. 또 백스테이지로 내려가면서 물론 즐긴다고 무대에 섰지만 뭔가 또 그 애잔함이 있습니다. 저한테 위로하는 느낌이죠. 아니 너무 좋아하는데요. 근데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메시지를 읽어드리려고 하다가 예. 자 조금 전에 8930님께서 유럽 공연도 가세요? 예, 제가 그 김민기 선배님께서 이제 50주년을 맞이하셔가지고 예, 그 50주년 기념 공연을 하러 유럽으로 갑니다. 저는 이제 3개국을 돌아요. 예. 야, 그거 되게 다르다. 3개국 가는 거랑 3개국어 하는 거랑은. 이런 것들이 또 차이점이 육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또 뭔가를 빼먹거나 아니면 뭔가를 더 하거나 그렇더라고요. 네, 이제 프랑스 그리고 벨기에 독일을 이제 가게 됐는데요. 이제 박학기 선배님 필두로 이제 이은미 선배님, 뭐 정동아 오라버니, 뭐 박승화 선배님 이렇게 뭐 저 이렇게 좀 가게 됐어요. 야 거기서도 또 뭐 지금 K-팝이 좀 세계적으로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많이들 또 알리고 오셨으면 좋겠네요, 알리 씨가.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프랑스에서 김민기 선배님 노래를 부른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잔다르크의 나라에서 이 노래를 부르다니 하면서 뭔가
좀 가슴이 벅차오를 것 같아요, 저는. 야, 기대가 됩니다. 네. 언제쯤인 거예요? 예, 이제 9월 12일 날 저희가 출국해서요. 네. 예, 이틀에 한 번씩 나라를 옮겨가면서 예, 공연을 하려고 해요. 아, 그러면 어떤 공연장이에요? 아니면 거기서 또 뭐 이렇게 야외 뭐 이런 건가요?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아, 네. 예. 예. 아니, 그리고 또 뭐 가을에도 공연이 뭐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홍보 좀 해주세요. 가을 공연이요? 많은 분들 또 예. 공연 가실 수 있도록. 아, 뭐 단독 콘서트는 아니고요. 아직 그건 준비 중이고요. 네. 그냥 소소하게 지역들을 이제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뭐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밴드와 함께하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코로나 끝나고 난 뒤 대면으로 가장 많이 지금 라이브 공연을 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마치 많은 뮤지션들이 아, 또 지금 아니면 또 뭔가 팬데믹이 다시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또 이렇게 무대와 객석에서 만날지 그 미지수라는 생각에 지금 막 많은 분들이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이제 이번 주에 할 공연 중에서 부안에서도 정동화 오라버니랑 같이 오케스트라와 콘서트도 하지만 또 그 다음 날에는 파크 콘서트라고 해서 재즈 페스티벌이 좀 펼쳐질 예정이에요. 네. 제가 지금 송영주 피아니스트 그 퀸텟과 함께 제가 좀 게스트로 참여를 해서 노래를 부를 예정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숲속이라기보다 잔디밭에서. 아, 네. 좋다. 네. 그래서 정말 활짝 열린 공간에서 여러분들 계속 만나뵐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계속 만나뵌다는 거는 아 벌이도 꽤 괜찮아진다. 워킹맘입니다. 네. 저는 왜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많이, 예. 많이 쩌들은 것 같아요. 저 들어야죠. 예. 묻어야 합니다. 때가. 자, 오늘 알리 씨 너무 멋진 라이브 함께 해봤는데요. 아쉽지만 여기서 또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떠셨어요, 알리 씨? 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아기 때 정엽 오라버니 뵈가지고 그 이후로 뵈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네, 뭐 그렇게 얘기하면 할아버지 같네. 오빠 오빠. 진짜 제가 수줍음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이렇게 변한 저의 모습을 뭐 우리 DJ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도 알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라이브 너무 멋졌죠? 네, 오늘 수고해주신 또 나와주신 알리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FC, 알리씨 네, 예, FC 발라드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오늘 방송됩니다. 엄마 맞네. 엄마 맞아. 자, 알리씨 보내드리면서 저는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해리 닐슨입니다. Without You. 에러 에러 에러.